육아를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조선이 무너지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야 지금이야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국사 시간에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입장에서 볼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여진 일본은 우리보다 아래에 위치한 종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밑으로 딱 깔봤던 존재예요. 근데 깔봤던 존재 중 하나였던 일본한테 뺨때기를 제대로 얻어 터졌는데 자기네 조선 내에서도 이거를 처리를 못해서 명나라 군대까지 지원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긴 이겼는데 참 많은 면에서 우리가 자긍심이 많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죠. 그때부터 명나라 숭배 사상이 옛날에는 그냥 큰 나라고 강한 나라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개를 숙인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명나라 숙명 사상. 명나라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이런 사상이 이제 커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나라. 이 여진족이 우리가 정말 무시했던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국이 되더니 청나라. 그 걔들한테 얻어 터진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얻어 터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우린 일본한테도 얻어 터지고 여진한테도 얻어 터졌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가 제일 잘났는데 우리 두 종족보다 내가 잘났네. 이제 두 종족이 나보다 잘나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진은 아예 중국으로 건너가더니 명나라를 장악하고 기존의 명나라 땅을 장악하고 청나라 전성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세계관이 쫙 쪼그라들어요.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아마 통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쪼그러진 패배주의가 계속 갈 것 같아요. 큰 나라 보면 고개 숙이고 열심히 그런 문화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튼 이 임진왜란과 함께 전성기가 이제 사라집니다. 1592년 아까 전에 누군가 맞추셨죠?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이걸 외우고 있다니. 1592년에서 1598년 전란 동안 전국토가 폐허가 됩니다. 전국토를 다 그냥 해가지고 시집어 다녀요. 시집고 다녀요. 이 전라도 여기 이순신과 여러 의병들이 해가지고 전라도 막았고 여기까지는 올라가다가 이제 평양에서 멈췄기 때문에 여기쯤 남았고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한번 철렁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철렁했어요. 그리고 명나라가 청나라 전쟁 및 내부 반란 심해서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청, 여기 명. 이때 청나라가 딱 세워질 때 이 내몽고 지역에 있는 몽고를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홍타이지가 그래 명나라만 전쟁하기에는 아니다. 아예 몽골 애들을 내가 정복시켜서 진정한 칸으로 올라간 다음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여기 있는 징기스칸의 후예들,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게 시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 안에는 한족, 여진족, 지금은 만주족이라 하죠. 이때부터 여진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홍타이지가. 우린 만주족이다. 만주족. 그리고 몽골족까지 합쳐진 세 개가 종족이 합쳐진 나라. 청. 이 청이 세워지죠. 청나라가 세워지니까 명나라는 여기 거의 이제 방어하는 데가 하는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또 코발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코발트는 명나라에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인조나 광해군 때 기록을 보면 코발트를 구해오지 못합니다. 코발트를 구해오지 못해서 아예 그러면은 니들이 아예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에서 용이 그려진 항아리라도 사오라고 국가 행사에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쉽지 않은 시장. 그래서 결국에 철화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제로의 격은 떨어지지만 철화는 어디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철화로 그림을 그리는 그릇을 이제 국가 행사에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철화로 그려져 있는 도자기가 동시대 때 굉장히 개성적이고 뭔가 특징적인 도자기라 해서 가치를 부여받지만 당시에는 재료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청화가 나중에 유통이 잘 되는 시점부터 다시 청화로 옮겨갑니다. 빠르게 옮겨갑니다.
결국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작되던 게 천하 백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보면은 북경에서 청화 알열을 사오는 게 불가능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신하들이 바친 청화백 용문 항아리가 가화를 각종 연례에 사용했다. 가화는 뭐냐? 항아리 백자에다가 종이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뭐 그러죠? 종이로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3D인데 종이는 2D잖아요. 붙여지겠어요? 찌그러지고.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데. 왕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예. 우리가, 그래도 왕실인데. 제대로는 백자도 못 꺼내가지고 가화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광해군 14년 청화백자가 더욱 귀해져 대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청화백자 용아리를 바치도록 권유하여 상까지 내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더니 인조 2년 역관 등이 북경에서 청화알열을 사오지 못해 청화백자 용아리를 제작할 수 없게 되자 가화로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자 이마저 계속 벗겨지자 결국 석관주로 용을 그려 사진접대용으로 사용해. 석관주가 뭐냐? 철입니다. 철. 철로 했던 걸로 그려서 사진 접대용, 사진이 왔을 때 그 접대할 때 하는 그 권위 있는 그릇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화가 아니라 철화니까 사신들도 조선의 국격을 좀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7세기에 청화백자, 철화백자가 생산됩니다. 이거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어요. 이거 이화여대 박물관. 보물 지정된 겁니다. 서울 옥션에서 2004년인가? 아주 2000년도 초반에 이거랑 거의 동일한 기물이 경매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꽤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거. 왜냐? 제가 그때 경매 때 가서 봤거든요. 이거 사진 않았어요. 가서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했는데 의조다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철화백자가 생산돼요. 근데 철화백자는 전반적으로 이 백자가 좀 누리끼리 합니다. 누리끼리. 왜? 이 백자는 정제를 많이 해야 돼요. 흙을. 그래서 안에 있는 철분도 많이 없애고 막 해야지만 띵띵하고 하얀 백자가 나오는데 그 정제 과정을 많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철분이 섞이니까 누리끼리한 백자가 만들어져. 뿐만 아니라 철화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 철화가 또 그림 그리는 게 불타는 과정에서 확 올라오면서 또 누리끼리한 철색이 또 부연. 그러니까 도자기 자체가 당시 백자라고 하는 건 땡땡하고 하얗고 이렇게 순백색이 있는 거 백자를 높게 쳤어요. 당시 미감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감으로 보면 이게 개성적이지만 당시 미감으로 볼 때 많이 아쉬운 도자기가 제작되고 있는 거죠. 아 백자가 아 누리끼리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모자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화백자가 생산되면서 조선에서 많이 좀 자존심이 많이 좀 힘들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소중화 의식이 강화됩니다. 아, 중화가 멸망했다 이거야. 그 대신 우리가 이 중화를 이어가겠다. 명나라는 오랑캐가 지배하는 국가가 됐지만 우리 소중화 정신으로 해서 우리가 그 중화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정신승리를 알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인들은 정신승리를 잘하거든요. 하도 얻어 터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정신승리로 복구합니다. 정신승리야. 외교해서 실패하고 와도 이걸로 우리 외교 땄다 이거야. 이러면서 뭐 정신승리를 잘합니다. 정신승리 잘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문화 같아요. 어쨌든 뭐 살아가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도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식민지도 당하고 뭐 온갖 이상한 일을 다 겪었는데도 어쨌든 지금 또 다시 부흥했다는 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끈기 있게 버티는. 그래서 소중화 정신. 그러면서 독자적인 문인봉 회화 양식을 이제 그리면서 중국 도자기와는 약간 구별되는 도자기들이 많이 생산돼요. 왜? 17세기가 되면은 청나라가 오랑캐 청나라가 이 중국을 장악했다 해가지고 중국과 교류도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왠지 뭐 껄끄럽게. 삐뚤하게 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사신의 격도 좀 낮춰서 표현을 하고 중국에 오는 사신도 명나라로 아니 중국 청나라로 보내는 사신도 이 격도 좀 낮추게 발음 문장을 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삐딱하게 살았어요. 삐딱하게 살다 보니까 야 너희들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자기 우리 개성적으로 그냥 그릴래. 그래서 이 철화 때 유독 조선식 느낌이 나는 도자기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 이것도 이대 박물관에 있는 구포 작품이죠. 꽤 도자기 커요. 크고
꽤 예뻐요. 이 도자기 보시면은 정말 예쁘다. 특히 이거는 철한데도 농담이 엄청 살아있어요. 원래 철화는 농담 살리기 진짜 힘들어요. 왜? 이 알료의 특징 때문에 뭐 검게 타거나 눌러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알료. 참, 그때 그 어마어마한 그 해가지고 운 좋게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도자기가 타고 사라지는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다 그린 거.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갖고 있는 거. 이 도자기는 꼭 한번 이대박물관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품이 있습니다. 이대박물관이 가장 자랑하는 국보라 기말란 때 구입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에 이 달 항아리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달 항아리는 지금은 신화에 가까운 도자기가 됐어요. 아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60억에 낙찰된 바로 그 도자기. 자, 달 항아리. 이거요? 이거 제가 볼 때 국립고금박물관 것 같아요. 국립고금박물관. 이제. 근데 우리나라의 달 항아리들이 리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금박물관, 호림박물관 뭐 여러 군데 있긴 한데 어떤 항아리가 더 뛰어나냐만 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달 항아리는 다 개성적인 어떤 느낌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자기들이 근래에 또 부각받는 이유는 요 묘한 미감. 요 미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동시대 때 이런 도자기는 없었다 해서 관심을 또 가지는 것도 있어요. 진짜 청나라나 일본에서는 이런 디자인의 도자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조선만을 갖고 있는 진짜 독특한 맛이다 해가지고 특히 부각됐죠. 그렇지. 그래서 이 도자기가 이거 하는데 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 이때는 뭐냐? 숙종에서 영조 시대예요. 숙종에서 영조. 즉 우리 조선도 한번 파도가 일어나고 또 파도에서 휩쓸려가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뭐 기근도 벌어지고 왜 아시죠? 조선 그때 막 기근 벌어지고 했던 일들 그게 뭐냐면 전부 나라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되지 생겨나는 이 문제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터지다가 그게 조금씩 괜찮아지는 시절이 이제 숙종 때부터 그리고 영조로 가면서 그 숙종 영조가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고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백자 시스템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도자기 백자를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등장한 게 바로 이 달 항아리다. 방금 봤던 이 철화 백자에 비하면 굉장히 백자의 유면의 빛깔이 좀 살아있는 도자기로 나온 거죠. 근데 다만 이 도자기는 당시에는 장식용으로서 딱 보는 그런 도자기로 생산되는 건 아니고 부엌에서 물건을 이 액체를 담은 물건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도자기보다 조금 작은 기형 중에 한 두 개 정도의 밑굽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가 부엌에서 사용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주방에서 어디? 궁궐 주방에서 사용한. 그래서 궁궐 내에서 이 안에 간장을 넣었던 꿀을 넣었던 액체를 넣어가지고 사용한 어떤 그릇이 아니었나? 그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전체적인 그 큰 행사나 그때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릇보다는 실용성을 겸비한 그릇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용성을 겸비한 그릇이다. 근데 이런 그릇이 지금은 엄청난 신격화가 되면서 조선미를 상징하는 위대한 도자기로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달 항아리 아마 국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도자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조 제위 중반부터 청화백자가 다시금 인기리에 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영조 시절가 되면 영조 때만 해도 영조가 청화백자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용준 그러니까 용이 그려져 있는 백자를 제외하곤 청화백자 만들지 말고 철화로 백자 만들어라 그래요. 왜? 철화는 근검을 뜻한다. 근검하게 살아야지. 근검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음식 가짓수도 줄이고 적게 먹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엔 뭐 어떻게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래 살게 됐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청화백자를 하는데 이 중기가 넘어가면 청나라랑 사이도 다시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랑캐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예전처럼 때려잡자 이런 거는 끝났고 왜? 당시에 이미 청나라는 강이 옹정 걸룽까지 연결되면서 최고 전성기를 유지하다 보니 감히 뭐 조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조선이.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청나라 다들 강하다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 문화가 생겼거든 이제는. 그래서 북학이라고도 북학을 이제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제 북학에는 실용 실학 이런 것들도 유행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토청 즉 중국에서 생산하는 코발트를 적극 수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드디어 한국 이 조선의 도자기도 도공이 아니라 관청에서 있었던 도화서의 사람들이 아니라 도공들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왜? 코발트 재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에 따라서 그림 최고로 잘 그리는 사람이 파견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토청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이 조선에도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청화백자가 적극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만들어졌다. 이게 18세기 때 문인한풍을 갖고 있는 청화백자들 이겁니다. 이렇게 각이 써있는 이게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그런 거고 이게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이거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기미술관이 갖고 있죠? 이 도자기 혹시 이 도자기 보신 분 계세요? 탁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거 이 사진은 사람 찍는 거에 따라서 좀 색깔이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물관에서 사진 찍을 때 조심스럽게 좀 찍어도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쨌든 이거 하는데 여기에는 동으로 연꽃을 딱 표기해서 격식 있게 딱 하고 여기 꽃이 딱 그 나름 색깔을 조금 쓰는데 불구하고 참 도자기가 격이 있어 보인다 이런 미감이 있어요. 이게 18세기 후반 즉 영조 말에서 정조 초반, 정조 중반? 그 시기에 제작된 건데 당시 사회의 격을 보여주는 어떤 느낌을 갖춰주고 있어요. 그래도 조선 후반의 마지막 그나마 괜찮았던 시기가 영종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 때 만들어진 도자기다 보니까 이 정도 격을 유지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선 도자기도 이제 백자를 다시 적극 생산을 하면서 이 백자들이 어떻게 되냐?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왕실뿐만 아니라 양반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까지도 돈만 있고 실력만 있다면 도자기를 사용하는 시장이 열려요. 관유에서 생산하는 도자기들이 상당 부분이 시장으로 또 풀리게 됩니다. 왜? 숙종 때부터 도자기 공들도 이제는 광주에 있는 사람은 광주에 아예 말을 만들고 살아라. 그래서 광주에서 말을 만들면서 살면서 독자적으로 삽니다. 근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저 민요에서 생산되는 그걸 바탕으로 면포를 받아와서 조아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가지고 팔아라. 일부는 니들이 구워서 만든 거를 시장에 팔아도 좋다. 사번이라고 하는데 사번.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도자기가 어떻게? 유통이 적극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말이 관유지 관유가 아니게 됩니다. 궁궐에 공납하는 물건 만들고 나머지는 시장의 물건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요라는 건 뭐예요? 황제 또는 왕 이런 고귀한 신분의 이 인물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물건으로서 제작되는 게 바로 관요인데 이미 조선 후기가 가면 관요 시스템이라고 딱 말하기 쉽지 않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청화백자가 조선 전기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청화백자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면서 불구하고 이 북학의 박재가 이런 사람들 실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청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아무리 외진 마을에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모두 금벽에 그림을 그려놓은 병, 술병, 물동이 주발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기는 지극히 거칠어 바닥에 모래가 그대로 붙어 있으며 자기를 바닥에 놓으면 기우뚱 잘 넘어지고 삐깔로 추하다. 종로에는 수천 개의 자기를 놓고 팔지만 부수어버려도 조금도 아깝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자기 굽는 자가 기술을 배워 정성과 힘을 다해 그릇을 빚더라도 나라에서는 그릇을 사주기는커녕 세금부터 매기려고 달려드니 도공은 기술을 배운 걸 후회한다. 요런 시대. 이 조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미 세계 물결은 바뀌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공 같은 사람들이 사실상 뭐냐? 지금으로 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거의. 시장 구조가.
내가 이만큼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거 보면은 일본 도자 요건인데 개인 사업자 같이 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만큼 세금 물려 가져가는 용도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다? 공납 체계를 유지합니다. 일정한 부분은 왜 공납 체계를 유지하냐면 그게 국가 입장에서 싸게 먹히거든. 니들 노동력 내가 돈 안 주고 그대로 뜯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가는 거랑 마찬가지. 남성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네? 아니, 남성분이 어떻게 군대 가셨죠? 군대 가는 건 뭐예요, 이거? 2년 몇 개월 뺑뺑이 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하고. 이게 공납제도예요, 공납제도. 그 공납제도가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내 몸 그냥 불살리고 오는 겁니다, 몇 년을. 근데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도공들한테 일반 그 사번을 해가지고 몇 개 팔아가지고 니 돈을 돈 내라 이런 구조로 해서는 절대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최소한 중국 시스템은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지. 임금 노동자처럼 일한 만큼 가져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만큼 생산을 하고, 생산을 했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도자 기질이 높아지는데 그 구조가 안 나고, 야, 도공, 너 그만큼 세금 대신에 우리가 뜯어가니까 가져가. 생존 겨우 할 만큼 도자기는 만들어서 팔아봐. 그러니까 도공들이, 아유, 나 씨, 이거 왜 배웠는지 모르겠다. 기술 때려치자. 너는 하지 마라. 대충 만들자.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조선 도자기 이렇게 박물관 가서 보면은 도자기가 제대로 안 세워져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붙여서 올려놓고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중국 도자기는 딱 놔둬도 딱 세워지는데 우리 거는 기우뚱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팔려 나오니까 박재가가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종로에다 저렇게, 아이고, 내가 청나라나 이런 데서 본 도자기에 보면 저 도자기도 아니라는 거야. 저런 거 다 깨버려도 하나 아깝지 않다. 근데 이거는 도공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국가가 이러고 있다는 거야, 국가가. 제대로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고 상업이면 무조건 안 좋다. 이러다 보니 이 기술골이 이렇게 돼버렸다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도 모병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계속 공짜로 인력을 쓰는 게 쉬워지면은 발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월급 올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였던 그렇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근검 절약을 강조하던 영조의 딸인 화엽옹주의 묘에서 출토된 도자기. 이왕 이렇게 화엽옹주의 묘에서 출토가 되는데 여기서 요거 한 점만 조선 도자기예요. 나머지는 일본, 중국 도자기였습니다. 즉 왕실 사람들도 이미 중국 도자기나 일본 도자기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조의 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조의 누구, 정조의 뭐 후궁, 정조의 누구, 뭐 영조의 누구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왕실에서 오히려 조선 도자기보다 일본이나 중국 도자기를 선호하는 문화가 세지다 보니 조선 도자기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원 화성에 가면은 그 행궁 있죠, 해교. 조선 행궁, 왕실 행궁이요. 화성 행궁이라는데 그 행궁에서 60세 잔치, 해경궁 홍씨 60세 잔치 한 거 아시죠? 그때 사도세자, 돌아가신 사도세자와 함께 이걸 했는데 그 60세 잔치를 할 때 도자기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해가지고 뜻이 없어서 하면서 도자기 하고 막 하면서 하고 사람들 놀고 막 그거 할 때 그 도자기 중에 3분의 2가 청나라 도자기였습니다. 3분의 1이 조선 도자기였어요. 이미 정조 후반이 되면 뭐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격 있는 도자기의 대부분은 중국 도자기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도자기는 주변부로 맴돌고 있었다는 거죠. 19세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의 선호가 무진장 높아지고요. 조선인들마저도. 특히 이 청나라 건륭제 때, 이 건륭제 시기가 영조, 정조 시기랑 겹쳐요. 건륭제가 죽고 나서 정조가 죽거든요. 1800년에 죽게 되는데, 이게요. 영토도 지금 중국과도 비교도 안 되게 더 넓었고, 어마어마한 무시한 전성기를 만드는 이 청나라 황제, 이 건륭제입니다. 요즘이야 건륭제가 좀 많이 격화되고 있어요.
이 인간이 너무 놀러 다니면서 굽고 낭비했다. 실제로 이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옹정제가 대단했다. 이렇게 요즘 들어보셨죠? 옹정제는 근대 전만 해도 옹정제의 평가가 높지 않았어요. 왜? 막 사람 괴롭히고 관료들 괴롭히고 사대부 괴롭혔다 이거야.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옹정제가 높게 평가받고 있죠. 저 양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대부나 중간 관리층들이 힘들게 살았고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나라 전성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걸룡제가 많이 격화되는데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걸룡제 하면은 이야 청나라 저 전성기 위대하다. 그 일화가 있어요. 조선의 정조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청나라에 사신이 갔는데 걸룡제를 만난 거예요. 이번에 왕자가 태어났다면서? 그러니까, 아, 예,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니까, 아, 그런가 하더니, 이 목걸이 있죠. 자기가 하고 이제 목걸이를 딱 떼가지고 그 신하한테 준 거예요. 조선 사신한테. 그 조선 왕한테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왕자가 태어났다니, 경화를 준다는, 경화한다면서 이 선물 주겠다면서 목걸이를 딱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했더니, 정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황제께서 내가 이런 선물을 주셨다 이거 목걸 딱 하면서 막 이러니까 옆에는 신하가 안이꺼운 표정으로 아니 오랑캐 황제한테 이걸 받은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니까 아 그건 그거고 황제가 준 선물은 선물이다 하면서 울먹을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당시 구조 볼 때 이 청나라나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쫀심으로 저 오랑캐 주제 니들이 잘났으냐 에이씨 에이 욕 나오는데 참는다 요런 구조가 있었다는 얘기죠. 요런 구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건 강하잖아요. 우리. 자존심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런 구조가. 이제 청나라, 황제, 요 목걸이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아, 이 목걸이가 한때, 정조가 받은 목걸이가 이 디자인이 아니었을까. 북경에 가면 이분, 이렇게 있죠? 이거 가면 있어요. 이거 가면은, 아, 저 목걸이 정조도 한번 썼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걸룡제가 한 청나라 시대 때 청나라 시대 때 그릇이에요 이게 요즘 도자기랑 비교해도 뭐 거의 뭐 격이 밀리지 않는 이런 그릇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술 시장에서 이 청나라 도자기 중에 제일 비싼 도자기들은 뭐다? 걸룡제 도자기 보통 뭐 특별한 건 강의제에 있는 범랑이나 이런 게 좀 비쌀 수도 있는데 보통은 걸룡제 거가 비쌉니다. 왜? 제일 완성도가 높고 제일 전성기 때 제일 공을 들여서 만든 것들. 이런 채색 도자기들이 바로 분청 도자기라고 하는 건데 이런 도자기들은 여러분 아까 전에 13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코발트, 철, 동이라고 했죠. 근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색을 넣을 수 있죠? 이거는 색깔 있는 알료를 바르되 700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알료를 해가지고 700도로 구워버리니까 색이 그대로 붙은 거예요. 그대로 붙은 거예요. 요 기술을 바탕으로 원래 백자를 만들어 1300도에서 구운 백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700도로 만드는 거죠. 이걸로 해서 이걸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채색 도자기가 이제 청화백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자기를 조선 정조한테서 선물로 또 보내줘요. 이상하게 그 걸룡제는 정조한테 이상한 이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는데 예전에 그 명나라 선덕제가 세종한테 선물 보내주듯이 선물 막 보내줘요. 선물 보내주는데 야 내가 이번에 귀한 물건을 좀 보내주겠다. 비단 정도야 원래 보내주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 도자기를 가져가라. 도자기 가니까 조선에서 난리가 나요. 이런 도자기가 와 하면서 놀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런 도자기가 이 청나라를 거쳐서 조선에 넘어와서 이 관효 도자기예요. 이 관효는 뭐다? 황제 외에는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도자기가 선물로서 보내진 거예요. 몇 점이 보내졌어요. 정조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또. 세상에 우리 백차만은 우리 도자기만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돼버렸다. 보죠. 기술 격차가 너무 커지면 이제는 도전 의식도 안 생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명나라 때만 해도 우리가 도전의식으로 생겨서 15세기 말 16세기 초반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청화백자까지도 만들었는데 이때는 도전의식까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달라지니까. 이게 다른 세계 물건이 온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세계 물건이. 그렇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 민요 청하백자도 이렇게 제 얘기 되는데, 민요 청하백자도 엄청나게 질이 좋아요. 조선백자와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선백자는 이 백자 같은 거 인사동이나 가게 가면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게 한 이 층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거기서 한 3층 정도에서 이게 떨어져. 떨어지면 딱 하면 그냥 깨져버려요. 근데 청나라 요 도자기는 3층에서 떨어져도 안 깨져요. 요즘 도자기 같아요. 요즘 도자기. 요즘 도자기도 떨어지면 깨진 줄 알았는데 밑에 이렇게 좀 바닥이 좀 부드럽게 돼 있으면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오, 안 깨졌네 이러는데, 야 이건 뭐야. 떨어뜨려도 안 깨져.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 기억이 나요. 근데 조선 도자기는 그냥 팍 깨져버리더라고. 야 질이 달라요. 질이. 이 경질이 달라요. 단단함이 달라요. 야, 이런 도자기를 민요에서 생산한 거야, 민요에서. 민요에서. 다만 여러분, 도자기 수집하신다고 절대 민요는 구입하지 마십시오. 민요는 구입하지 마세요. 민요는 가격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워낙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요. 진짜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요도, 우리나라는 18세기, 19세기 도자기도 몇 점 없잖아요. 중국은 민요 이런 거는 그냥 쌓여 있다 보시면, 일본도 쌓여 있어요. 일본 그 오사카나 도쿄에 가가지고 도자기 고미술 가게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가면은 어느 시기 만든 도자기들이 다 구별돼가지고 세워 있는데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 도자기들. 너무 생산을 많이 했어. 왜? 당시에 우리나라 도자기는 18세기 말에 조선에서 제작된 도자기가 약 13,000점이었어요. 13,000점. 한 해에 13,000점. 근데 그 중에 이제 깨지고 부서져서 지금 남은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한 해에 13,000점 정도가 제작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17세기 때 수출된 도자기만 한 해에 100만에서 300만. 한 해에. 일본은 1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수출된 해외에 수출된 도자기가 700만 점입니다. 700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했는 도자기에 상대도 안 되는 수치가 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고 수출되는 양이 8대 3, 2, 7대 3, 8대 2 수준이었거든요. 자국 내에서 다 소비하고 남은 물건 일부가 수출되는 거예요. 근데도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생산량에서 차원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산량이 다르니 그만큼 도공들의 숫자, 개발하는 숫자, 들어가는 인력, 돈, 자본 차원이 다르다 보니 이런 도자기들이 민요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생산량이 많으니까 민요 수집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요즘에 뭐 인사동이든 저 강남에 뭐 중국 도자기 골동 가게들이 생겨가지고 뭐 팔고 있는데 민요들이 관여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민요들을 주로 파는데 그거 사지 마십시오. 괜히 혹해서 샀다가 팔지도 못합니다. 너무 싸가지고 너무 시장이 많아가지고 물건이. 그래서 이런 거 명나라 민요. 그래도 초 A급 민요 같은 거는 가격이 좀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그런 돈이 있으면 그냥 조선 도자기 사는 게 나아요. 조선 도자기는 국내에서 거래라도 되거든요. 관요 이런 거를 수집할 때 이런 거야 뭐 하려면은 이 여의도 아파트 그 정도 돈은 필요하겠죠. 기본으로 한 점당 그 정도 있었는데 뭐 이건 여의도 아파트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아파트 강남 아파트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향후 가면 갈수록 인구도 줄고 있는데 아파트 누가 다 사줘요. 그리고 아파트 물론 좋죠.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 사람들 그냥 사는 건 좋은데 그 외에 돈 많아지면 이런 거 딱 해놓으면 야 세상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편해. 이거 세금 어떻게 걷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고미술 관심 있으면 이런 관요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관요는 무진장 비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진장. 근데 비싼 만큼 가치는 있다. 값어치는 한다. 청나라는 이 채색 도자기, 이거 민요에서 채색 도자기입니다. 이미 관요에서도 채색 도자기가 나온 것처럼 민요에서도 청화백자가 아니라 이제 채색 도자기가 유행이에요. 채색 도자기. 그래서 민요에서 채색 도자기가 막 생산됩니다.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채색 도자기들. 일본에서 만드는 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게 이런 채색 도자기예요. 아니 일본에 그 조선 도공을 데려와가지고 백자를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적 발전까지 이룩합니다.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 수출을 했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이런 데서 돈을 갖고 와서 사주니까. 그걸로 계속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 요 자체가 조선식 요잖아요. 조선식 요. 중국식 발전된 요가 아니에요. 조선식 요는 한계가 있거든요. 약간 그거를 한계 있는 걸 들고 와서 만들면서도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결국에 민요 부분에서는 청나라 못지않는 수준까지 만들어냅니다. 물론 요 정도 도자기가 일본의 최강이었다면 이미 얘네들은 청나라는 요 정도 도자기는 기본이고 이 위에 요게 있는데 일본은 요거까지 못 만들었어요. 근대 이전에는 요 단계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청나라 민요와는 대결해도 충분히 견줄만한 도자기들이 제작된다. 조선식 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식 최첨단 요와 비교해도 비견할 만한 도자기들이 요 민간 민요에서 생산됐고 엄연히 관요는 수출이 안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정도 물건만 유럽만 가도 가치를 인정받았던 겁니다. 유럽인들이 사는 건 대부분 뭐다? 중국의 민요들이니까 중국의 민요와 일본이 생산한 거랑 비교해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백만 점이 팔린 거예요. 기술적 발전도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니까 팍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생산규모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한반도 도자기는 생산규모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집니다. 왜? 중국이나 일본이 가격은 더 싼데 더 질이 있는 도자기를 생산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관세 같은 걸 문다 해 관세가 없지만 당신은 뭐 가져오는 위험 수당이 붙어서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국 도자기 이렇게 돼. 이게 좋은 이게서 중요한 거는 요 칸이 중국 건 더 촘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일부러 폭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다 명청 교체기들 이렇게다가 세국자들 이렇게다가 쫙 이렇게 뭐마 일본 이렇게 일본은 한때 이거 전성기 명청 교체기 전성기에다 쭉 빠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출 도자기를 우리 조선 빼고 버마, 태국, 베트남까지 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 조선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로이 있는 정말 조용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있었어요. 반면에 버마, 태국, 베트남마저 도자기를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많이 뒤떨어진 인식을 갖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닌가. 근데 실패한 것도 아예 모르니까 그냥 중국 짱만 외치다가 무너진 거예요. 외눈박이가 되면 외교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다양한 걸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중국 짱 이러고 다니니까 무너진 겁니다. 나중에 한풍제가 그 한풍제 시절에 이 영국이랑 러시아, 영국이랑 프랑스가 해가지고 그 전쟁 일으키잖아요. 전쟁이 돼가지고 한풍제가 막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그 도망갈 때도 조선 사신이 따라온 거예요. 조선이 따라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야 조선 사신들은 의리가 있구나. 다른 국가 사신들은 우리가 이 지경이 되니까 나한테 오지도 않는데 역시 조선은 의리가 있어. 이거 칭찬이니까 아니면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병신이다 이걸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선이나 이렇게 외교 실패하는 순간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때도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변하는데 청나라 짱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청나라 짱. 그러다가 결국 청나라가 무너질 때 우리 조선도 같이 청일전쟁. 이거 뭐냐? 청나라 주도권은 우리 한반도 주도권은 우리 청나라가 갖고 있는데 너희 일본이 하고 나서 전쟁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 청나라 대신 우리 러시아가 장악하고 싶은데 너 일본이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 건데 하고 전쟁한 거.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외교를 못하니까 강대국이 알아서 우리를 쪼개서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좀 구조가 가서 우리 의도와 달리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변수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위험한 거죠. 왜? 우리 의견과 상관없는 국제 흐름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게 총알바지가 될 확률이 큰데 이때 근대 시절까지 우리 총알바지가 전부 우리 같은 거예요. 뭐 러일전쟁, 청일전쟁 전부 한반도에서 벌어졌어요. 우리가 주도권이 없어 보니까 청나라 짱 이러고 있다가 한순간에
예전에는 명나라 짱하다가 망하더니 그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청나라 짱 외치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출용 도자기 시즌에 우리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참 아쉬운 역사예요. 우리 한반도 역사. 조선이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한번 망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 후에 한번 망했어야 돼요. 근데 아, 희한하게 연결 이 홍타이지가 조선 왕 인조 수준을 딱 보니까 굳이 이 나라 멸망할 식구 없고 요놈 후손들이 계속 유지되면은 우리에게 전혀 피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왕자리 놔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홍타이지가 딱 그냥 어? 제가 이렇게 옹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18세기 말 이 책가도에도 보면 여러분 여기 조선 도자기가 보이시나요? 여기 한 점 조선도 여기 한 점 있어요. 다 뭐예요? 청나라 거예요. 청나라 거. 18세기 말만 해도 그래도 조선 도자기가 한 점씩은 나와요. 19세기로 넘어가죠? 책가도? 아, 조선 도자기 안 보입니다. 왜? 이제는 이런 책가도는 왜 만드느냐면 이 정도의 물질을 딱 소장하고 있지 못하면 그림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조선 도자기는 내 그게 격이 안 맞거든. 내가 자부하고 보여주기에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중국 도자기 같은 걸 깔아놓기 시작하라. 19세기 가면 아예 조선 도자기는 보기 더 힘들어집니다. 책가도가 그래요. 책가도. 자기들이 조선 사대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그려놓은 여기에도 조선 도자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한 거 달랐다는 겁니다. 조선 도자기 우리는 지금 한국적 미감 조선의 이 아름다움 한데 실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쓰기에 조선 도자기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어요. 기웃덩거리고 밑에 돌조각 같은 게 뭐 꿉기 꿉을 때 그거 해가지고 놨던 게 그대로 붙어 있고 뭔가 좀 껄끄럽고 일본이나 중국 거에 비하면 좀 쓰기 좀 그랬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 책걸이나 이런 병풍에도 조선 도자기는 점차적으로 등장하지 않게 되고 실력이 있고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은 외국산 도자기 쓰고 싶고. 그래서 조선에 유기 그릇들이 굉장히 오래 쓰인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 유기 그릇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도자기보다. 유기는 닦는데 엄청 그거 걸립니다. 그것만 녹 쓰는 거 해가지고. 근데 그게 도자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가 엄청 오래 유지되고 오래 사용했던 이유도 뭐냐? 도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선 후기 도자기는 우리가 인식한 것과 달리 그닥 조선 사람들도 그닥 사용할 때는 좀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붓글씨 쓸 때 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사람들이 쓰는 사대부들이 좋아하는 용도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관효들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관효는 도자기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딱 격식을 갖고 있는 일부만 생산을 해요. 근데 민요는 다양한 걸 생산하죠. 왜? 시장 움직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개발하거든요. 근데 조선 관요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조선 전기만 해도 딱상 생산되는 물건이 딱딱 한정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19세기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자기들. 뭐냐? 시장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거. 즉 관요의 색깔이 더 많이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관요의 색깔이 더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지만 갈수록 경쟁을 잃다가 1884년 분원이 민영화되면서 관요의 역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민영화시켜버려요. 네,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자,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지죠. 이거 여러분 인사동 가면 이런 도자기 지금도 볼 수 있죠. 이걸 어디 써먹기 쉽지 않죠, 이거. 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질이. 그래서 아, 이제 한계가 왔구나. 그러면은 분원도 민영화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하는 돈줄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버려요. 넘기고 하는데 이미 이렇게 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어요. 민영화 시켜서 개발하는 거는 이미 숙종 때나 영조 때 했어야 돼요. 숙종 때나 영조 때 백자 기술이 딱 올라왔을 때 민영화 시켜가지고 적극 생산하고 뭘 하고 했어야지만 경쟁력이 유지되는데. 이런 도자기 만들고 있을 때 한풀 꺾여가지고 조선이 이런 걸 만들고 있을 때 민영화를 하니 기술이 되겠습니까? 안 돼. 결국에 근대 시점에 도자기가 안 만들어지죠. 근대할 때 우리 조선만 완전히
뒤로 밀리고 이 강력했던 청나라도 무너질 판에 이거 세상 물결이 이렇게 바른데 우리 조선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일본은 운 좋게 색깔을 빨리 바꿔가지고 개혁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근대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아시아 국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물론 근대는 다 했는데 근대를 성공시켜서 자국화시킨 거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붕괴되는 끝나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그 청나라 이야기를 할 건데 청나라하고 다음에 일본하고 그 다음에 근대 유럽 도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날 건데 그때도 조선 도자기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때마저 또 못했던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보면 알겠지만 조선 도자기도 15세기, 16세기까지 우리가 어쨌든 목표 지점을 했던 명나라 관요를 딱 보고 그걸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도자기 수준까지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근데 17세기 전쟁과 함께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17세기에 우리가 한번 사이가 꺾이고 나고 전쟁터가 되면서 꺾이고 난 뒤부터는 그거를 복구하지 못했고 복구하지 못해서 각종 격차를 계속 시스템 옛날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벌어지고 그거는 뒤늦게 19세기에 뭔가 해보게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조선 도자기가 몰락하게 되면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조선이라는 역사와 이 도자기도 연결점이 많다. 도자기를 잘 만들 때 조선도 전성기였고 도자기를 못 만들 때 조선도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강연을 하고 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문. 아 크락 그 도자기. 크락이란 거는 그 배 이름에서 나온 건데 그 이야기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강연 때 얘기해 드리기로 할게요. 또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뽑았을 때 이거 제가 딱 사진 이거 저 중국 거거든요. 예, 예, 예. 14세기. 이 크기 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조선 게 있는데 예, 예. 200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예. 이건 18세기 그래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15세기 초반입니다. 그 200년 이후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서 이렇게 비슷한 도자기가 모방했을 거 아닙니까? 아, 배워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200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 그것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보여주신 게 뭐냐면 리움 전시 갔을 때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곧바로 에스컬레이터를 딱 내리고 딱 보는 순간 명나라 청아백자랑 조선 청아백자인데 용이 그려져 있는 항아리가 딱딱 등장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크기는 뭐 비슷하게 그 얘기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용이 그려진 항아리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명나라 수준의 그 도자기. 근데 용이 그려진 항아리를 우리 조선도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자기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고 깨진 파편만 일부 몇 개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는 파편만 있어요. 그래서 이 파편의 토층과 여러 가지 볼 때 이게 조선 전기 건데 안타깝게도 완전품은 없고 깨진 것만 있구나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8세기에 만든 그거는 우리 조선에 만들어진 용이 그려진 항아리를 기반으로 18세기에 디자인이 연결해서 만들어진 거죠. 물론 그 초반은 뭐다? 명나라 그 도자기를 모본으로 해서 용 항아리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그려진 항아리는 기본적으로 왕실의 큰 행사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다 보니까 당시에도 아마 궁궐에서 주로 소장했을 거예요. 궁궐. 근데 임진왜란 때 뭐가 불탔죠? 경복궁. 그러다 보니 그때 아마 용이 그려진 항아리 대다수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 세종 때 선덕 시절에 받은 관용급 도자기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 대부분 아마 국보로 아마 지정됐을 거예요. 국보로. 지금 중국에도 그런 도자기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게 막 수십 점이 지금 그 조선 궁궐에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불타면서 경복궁 불타면서 쫙 사라진 거죠. 전쟁 나면 한반도는 나라가 조그매요. 그래서 전쟁 나면은 일순간에 그냥 다 그냥 붕괴되는 그런 희한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참 위대한 문화를 만들었는데 50, 60년 가까이 이것도 하루아침 전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 한반도는 조심조심해서 살아야지
뭐 되는데 우리가 총칼 역할을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 하는 순간 강한 나라는 이렇게 빰 한 대 때리는 건데 한국은 절단 나라. 그 강한 나라끼리 서로 니네 나라를 국경선을 삼고 전쟁 한번 일으켜줄게 하면은 조선 말처럼 되는 겁니다. 조선 말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벌어지듯이 그때 완전 조선은 끝난 거예요. 내부에서 두 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갖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고종이 황제가 하든 뭐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때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조선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외교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절대 강대국의 총칼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상대편에 얻어맞기 제일 좋은 노릇을 하다가 그냥 망하게 된다. 옛날에 명청교적이 돼. 명나라 그거 끝까지 유지하다가 청나라한테 얻어맞고 그냥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참 나쁜 놈이에요. 정말. 아예 멸망시키면 멸망시켜야 되는데 나라 수준 딱 보고 아 저놈 저런 새끼는 그냥 왕으로 둬도 아무런 우리에게 피해 안 된다 해서 왕으로 남아두니까 조선이 계속 이렇게 약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이 용문양에 쓴 그 청화 코발트 색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아, 그거는 명나라 거는 서역에서 가져오는 회청. 회청이었어요. 그리고 저 조선 18세기 만든 건 중국에서 가져온 청화입니다. 그래서 그 색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예. 아무래도 코발트는 역시 제일 좋은 건 서역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중동에 있는 코발트를 아주 잘 정지한 그거가 색감이 팍 올라오거든요.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자국화 시킨 거죠, 일본, 중국에서도. 토청으로.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자국화해서 대량 생산된 게 조선시대 때 넘어오면서 영조조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청화백자가 생산되게 되는 거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아, 지진, 아, 그렇죠. 지진 방지용도 있습니다. 근래 경주에서 지진 나니까 국립경주박물관에도 옛날에는 놔뒀던 물건을 이렇게, 피아노 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조선 도자기는 이 박제가의 이 표현대로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띡띡띡띡띡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경우가 좀 많다는 거, 오케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자기가 18세기 사람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를 뿐이지 왜? 18세기 이 도자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도자기는 실용품이에요. 기본 용도가 실용품입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균형이 딱딱 좌우가 맞고 세워놓으면 딱 세워지고 움직이지 않게 딱 그게 그릇이 기본 용도.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기우뚱 밑에는 막 흙 받침이 있고 턱턱거리면 흙이 떨어지고 그런 거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못하죠. 사용 못해. 그걸 조선에서는 계속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도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20세기, 21세기 되면서 현대 미술 발전하고 하면서 개성적인 미술 미감에 관심이 생기니까 이거 개성적이네에서 미감에 이거 조선 미감 참 개성적이야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과거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볼 때 너무 도자기가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거죠. 이럴 바에야 그냥 중국, 일본 도자기 쓰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왕실마저도 근검 절약을 강조하던 영종조마저도 자기 왕실 핏줄 사람들이 중국, 일본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풍토는 19세기 가면 더 심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그 분청사기 책을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 오셨는데, 원하시는 분은 뭐 구입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 분청사기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아니, 읽어보시진 않았구나. 읽어보시면 책이, 책 내용에 조금 기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선을 좀 넣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분청사기는 조선 전성기 때 제작된 그릇으로서 이 그릇이 과연 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는가를 다각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좀 집어넣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 이후에 너무 깨졌잖아요. 특히 물론 뭐 진짜로 우리가 깨진 시점은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이 임진왜란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임진왜란은 우리가 왕은 어쨌든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했고 자국 내에서 이순신인데 누군가는 활약은 했잖아요. 활약은 했어요.
그리고 명나라도 어쨌든 끌고 오는데 성공한 외교 정책에 성공까지 했잖아요. 근데 청나라 와서 왔던 이 병자호란은 우리는 철저히 외톨이가 돼서 명나라는 지원도 못하고 철저히 외톨이 돼서 친명만 외치다가 빤떼기 제대로 쳐맞고 쓰러진 걸 끌고 와서 왕이 직접 황제 밑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대한 행사까지 했어요. 그때 우리 조선인들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미 무너져서 그때부터 내부 단돌이하기 바쁩니다. 내부 단돌이가 뭐예요? 첫째 장자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딸은 인간이 아니에요. 조선 전기만 해도 아들, 딸 다 구별 않고 재산 구분해서 나눠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요. 그랬어요. 딸도 내 자식이고 아들도 내 자식이니까 재산을 다 분배해서 가져가라 이거야.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얻어맞은 거를 내부 단돌이로 막으려고 성리학을 더 강조하면서 그래서 첫째한테 재산을 90% 물려줘. 둘째도 재산이 없는 거야. 딸은 뭐 그냥 손님이야 손님. 딸은 가라. 이러고 그 다음에 그 뭐 어떻게? 그러면 내 첩에서 나는 애들은 뭐야? 그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때 유행하던 소설이 뭐예요? 흥부놀부 아닙니까? 흥부가 재산 다 가져가지고 놀부네 하고 이제 까행하니까 제비 다리 고치니까 복을 터지니까 놀부 이랬다가 나는 망했네. 왜 당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된 거에 대한 분노가 흥부놀부를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흥부놀부를 보면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은 그거를 외부로 풀지 못하고 내부로 풀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존하고 내부에서 푸는 문제가 유지되다 보니 결국에 청나라가 무너질 때도 이제서야 청나라 바지꼬리에 잡다가 러일전쟁, 청일전쟁이 이 나라에서 벌어졌고 그 뒤에도 6.25, 러시아, 소련과 미국 전쟁까지 우리가 첨병에서 피해를 봤어요. 이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까지 정부들이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어느 때나 보다 우리는 전쟁 천병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 왜? 잘못돼서 재수없게 뭐 걸린 순간 한반도 싹쓸이라는 역사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만큼 외교라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 이 책에는 그 부분이 써 있다는 거죠. 뭐다? 우리 전성기 때 외교는 이렇게 했다. 전성기 때 외교 방식이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시대가 이렇게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나라는 정말 외교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눈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칼 들고 나서가다가 빤떼기 딱 맞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 그거를 인식하시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단순히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도 대충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읽으신 다음에 혹시 뭐 기분 좋으시면 SNS나 그 블로그 같은데 예스24 이런데 그 후기도 좀 남겨주세요. 아, 이 책 재밌대. 땡! 너무 재밌어. 100점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좀 해주시면 제가 좀 용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청나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 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만나고 이제 세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뒤면 헤어져요. 저희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요?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